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15페이지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물론 반드시 나오겠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한 문제 더, 두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량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난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난해하고 어려울수록 정리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교재 315페이지의 핵심 강의 노트를 보면 되겠죠. 일단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과 등기라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설정계약이 필요하고요.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경이니까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누구와 누구와 계약을 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느냐? 일단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수 있고요.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자가 아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왜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 채권자, 저당권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요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수 있다면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다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수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원칙 예외 꼭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할 수 있냐? 일단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설정할 수 있고요. 물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 임목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물건입니다. 다만 권리일 수가 있는 거죠. 권리일 수가 있는데 뭐죠?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지상권 전세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겠죠? 그죠? 지역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저당권은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과실 소추권이 없다.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자,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그러면 과실을 전혀 수취하지 못하느냐? 압류를 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압류하기 전이라면 과실수취권이 없고, 압류한 후입니다.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압류 후에 생긴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 1억 채권이 피담보 채권인 거예요. 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1억 원본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지만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공시법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민법에서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뺐고요.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담보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이지만 지연배상금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고요.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저당권 실행비용도 일반 저당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 건물에 2층으로 증축이 됐단 말이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됐단 말이다 했습니다. 근데 1층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이 2층에 미치느냐? 경약인이 1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면 저당권 효력이 증축된 2층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1층에 관한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여부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진다는 거. 제가 가리고 있었네, 그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져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무허가 건물인지 미등기 건물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한 가지 부합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저당권과 토지 관한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축조됐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으니까요. 자, 꼭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권 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효력은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니까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 토지의 경매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토지 저당권자가.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여야 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이 건물을 축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당권 실행될 당시 반드시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땅이 갑의 것이고 토지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된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순서죠. 1, 2가. 만약에 을이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때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과 토지를 을이 함께 경매하게 되면 이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 을은 어차피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에 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아닌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토지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하지 못하고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지만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해서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야 돼.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건물의 갑에게 양도가 돼서 현재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318페이지의 핵심 강의 노트가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디 볼 거냐면 317페이지의 핵심 강의 노트에서 물상 대의를 볼 겁니다. 자, 이제 물상 대의를 공부할 거예요. 자, 물상 대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되는 바람에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멸실되면 멸실된 범위에서 저당권이 소멸될 거고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이때 이 저당권자를 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행히 근데 이런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되면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 생겨요. 자, 만약에 이 건물에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제3자가 불지는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다면, 요 소멸될 위험이 있던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말하면 결국은 멸실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그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 효력이 계속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의성, 미치는 권리를 우리가 물상대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물상대의권은 저당권에게만 인정되느냐? 아니다. 전세권에도 인정이 돼요. 다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법적 성질이 저당권이기 때문에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고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 변형물이 생기더라도, 돈이 생기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권이 발생하진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매매대금이죠. 자, 요 A 건물이 매매된다고 해서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려면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인 을이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을이 아닌 저당권자인 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나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물상대의도 끝나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제3취득자의 보고인데 페이지 3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제3취득자의 보고인데 여기서 제3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그 말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첫째, 채무자가 반대해도 제3취득자는 변제, 돈을 갚는 것이 가능하고요. 돈을 갚고 저당권의 소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반대해도 변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변제하는 범위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돼요. 누구는요? 제3취득자는. 따라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매자가 살매예요. 팔매가 아니라서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3취득자는 경락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제3취득자는.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침해죠. 319페이지 하단에 저당권의 침해입니다. 요 저당권의 침해는 일단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이 될 텐데 반환 충고권은 없다.
방해 재금이 예방 청구를 할수 있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자, 이제 물권법 다 끝나가잖아요. 자,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세 가지 꼭 기억하자고요.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요세 가지는 반환 청구권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 침해가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귀책 사유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담보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로 일한 것이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불질러서 멸실됐다면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보충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물상 대의 문제로 가는 거죠. 왜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또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담보가 멸실 훼손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뭐할수 있습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요세 가지 방법으로 저당권 침해에 대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저당권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건다 정리했고요. 이제는 특수 저당권에서 321페이지 근저당으로 갑니다. 자, 근저당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려울 거 별로 없거든요.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다풀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외상 거래나 아니면 뭐 당좌 대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우리가 근저당이죠. 근데 이 계속적 거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냥 거래 없이 그냥 미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포괄근저당이라고 하고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보통 포괄근저당이고 유효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론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자, 외상 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이 뭐예요? 근저당권인 거죠. 자, 근저당권도 약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 계약과 등기래야 성립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건두 가지. 근저당의 취지. 근자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채권 최고액. 요 채권 최고액.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두 가지를 제외한 뭐 존속기간이다, 이자다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징이 미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종성이 왕이나 되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니까 현재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니까 금액도 뭐 하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적 거래 과정에서 만약에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 첫째, 지연배상금은 1년분을 초과하더라도 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되죠. 근데 근저당권은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1년분이 초과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담보가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채권 최고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실행비용도 피담보 채권액에 포함됐거든요. 근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갚아야 될 금액이 채권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 채무액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갚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인 경우 얼마까지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채권 채무액이 1억이더라도 실제 갚아야 될 돈이 1억 2천이라면 채무자는 1억 2천 전액을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까지만 채권 채무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근저당권은 불확정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돈을 받으려면 받을 돈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채권액이 확정돼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언제 채권액이 확정이 되느냐? 원래는 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채권이 확정되겠죠. 이게 기본인 거죠. 근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점.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금액이 결정이 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매매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됩니다. 근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 우선 면제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받을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권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시점을 늦춰주는 거야. 언제까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까지인 거죠. 자,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 다만 선순위 신청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례로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 확정 후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액이 확정된다는 말은 원본 채권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 확정 후에 또 다른 원본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확정적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 시점에서 경매가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 후에 또다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확정되기 전에 이 원본 채권이 있겠죠? 이 원본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겠죠? 이자는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확정 후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전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저당이죠.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쭉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암기해야 될 사항 설명해 드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동저당입니다. 자, 공동저당의 개념 뭔가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저당권을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 저당권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기 마음인 거죠. 만약에 공동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물건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그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로 분남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거꾸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 판례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있으면 모자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물상보증의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고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 저당이라고 하고요. 을은 채권자는 A와 B를 동시에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A와 B를 다 경매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A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나오고 B에서 2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받을 돈은 1억 5천이고 돈은 3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 를 가질지 그 분담액이 결정해야 되는데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경매 대가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억 대 2억이니까 비례식을 계산해야죠. 계산 방법은 쉽게 말하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A에서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인 5천만 원을 받고요. B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2인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꼭꾸느냐? 이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에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는 거죠. A에서 채무자 소유물이 A에서 1억을 받고 얼마가 부족합니까? 부족액이 5천만 원이니까 B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동시배당 끝난 거예요. 자, 이시배당입니다. 자,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전액을 다 가져가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민법 규정은 차순위 저당권자라는데 그냥 후순위 할게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공동 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하게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요 대위 목적물이 물상보증의 소유라면 그때는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이시배당이니까 을이 A만 경매했어요. A만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전액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A에서 1억 원을 가져가는 거죠. 둘다 채무자 소유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문제냐면 후순위 권리자가 문제가 돼. 차순위 저당권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A에서 3분의 1,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되니까 정은 얼마가 남았죠? 5천이죠.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A에 대해서 이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을이 1억 원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이 받을 돈이 얼마가 되죠? 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은 을의 선택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을의 결정에 자기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자 이런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시배당에서 돈을 덜 받을 수 있으면 동시배당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A에서 5천만 원을 받고요.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빵원이 아니라 B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왜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기 때문에 대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죠. 다만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비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그때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부분까지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 판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개념만 좀 잡으시면 돼요. 표정이 좀 어두우시죠,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근저당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은 채권 채무에서 감액이 된다. 그러니까 이시배당을 해서 전액배당해서 그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무에게 깎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 판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얼마 채권이냐면 뭐 1억 원 채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 일반 저당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A의 채권 채무의 1억, B의 채권 채무의 1억에서 이렇게 1억짜리 두 개가 설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 부동산에 대해서 이시 배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면 요 B 부동산의 채권 채무액이 8천만 원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게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 이시 배당을 하면 그 이시 배당 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무액이 뭐가 돼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만큼만 다른 공동근저당 목적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유일한 계산 문제가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맨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는 민법 다 푸시고 나서 시간 남으실 때 푸시면 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도 뭐 있긴 하지만 나오더라도 한 문제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좀 한 반복주로 보시면 연습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